이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정말 뿌리 뽑히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쓰여진 정가는 아예 보지도 않는데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3년 가까이 쓰던 스마트폰을 바꾸러 판매점에 갔는데요. 그랬더니 당연하게 번호 이동을 이렇게 해라,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더군요.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배길 재간이 없더군요. 또 며칠 전에는 2.11 동대문 대란이 있었죠. 새벽에 동대문 시장의 한 판매점이 공짜폰, 심지어는 마이너스폰까지도 살 수 있다는 문자를 뿌리니까 이걸 사려는 사람들이 새벽에 장사진을 이룬 겁니다. 이동통신사들 세 곳은 각자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하게 제재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빈틈을 찾고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을 교란하는 치고빠지기식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까지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과징금도 훨씬 더 높이겠다고 합니다. 더 강력하게 보조금을 막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효과를 거둔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생생경제가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된 지 이제 1년이 된 동네 빵집들,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요. 3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이 앞서 불법 보조금 대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법으로 아예 이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풀어라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을까요?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땠나요? 시장은 뭐 오늘 한 플러스 6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끝났는데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주도 종목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양상이고요. 네. 그동안 좀 낙폭이 심했던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 쪽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 쪽에서 한 190억 정도 네. 순매수를 했고요. 모처럼 기관들이 한 1,100억 정도 사들어오면서 지수 상승 끌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개인들이 한 1,300억 정도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반면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닥에서 한 60억 정도 팔았고요. 또 선물 쪽에서도 뭐 한 4,400개약 정도를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현선물 쪽에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뭐 이 거래일 정도인가요? 지금 연속 사고 있는 것은요? 지금 외국인들 사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네. 이틀 정도 예. 예, 지금 누적적으로 사고 사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다라고 좀 호들갑 떨기에는 좀 이르죠?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예. 외국인들 모습 자체는 매수라기보다는 네. 매도 폭을 줄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 김춘석 부장님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은 처음에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사긴 샀습니다만 이렇게 역접이 예. 되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예. 상승 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예. 시장의 주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외국인들이 시장의 주체로 있었고요. 2014년 들어가지고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외국인들 매도를 뒷받침해줄, 즉 외국인 매도를 받아내는 세력이 사실은 기관들이어야 되는데 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요. 올해 들어와서. 단지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덜 팔고는 있지만 네. 주력적으로 매수 쪽으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주도 종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루는 뭐 이 종목이 올라갔다, 조선주가 올라갔다면 하루는 화학주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단지 이제 오늘 모습에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친다면 그동안에 뭐 이것저것 우후죽순을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정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지난 주말 예. 같은 경우까지 해서 악재가 좀 해소됐다고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미국 부채한 협상까지 끝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 그러니까 조선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철 관련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네. 이런 종목군들이 밑에서 일대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바꿔서 얘기하다 보면은 대형주군에 속하는 종목군들의 그 키 맞추기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거라는 거고 이건 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자체는 그나마 좀 고무적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이어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여하하게 아주 세게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좀 이런 그런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요? 오늘은 사실 코스닥 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예. 거래소 쪽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대형주 쪽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일부 이제 개별 종목들 빼고는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동안 치고 올라갔던 뭐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만 일부만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좀 환율은 잠잠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환율 자체가 이제 뭐 우리도 그렇고 일본 특히 우리는 그동안 우리 내부 환율보다는 예, 일본에 더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렇죠. 일본 엔이 한 101엔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도 이제 뭐 1060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인데 뭐 향후를 보다고 하더라도 그 엔이 그 급격하게 다시 엔저로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일본의 지난 4.4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아주 못 미치는 1.0%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예상은 한 2.8%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오늘 내일 있는 일본 은행 BOJ의 금융정책 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내놓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그동안 우리하고 상당히 그 스크래치를 일으켰던 엔화 약세라는 부분 자체가 당분간은 좀 잠잠해지지 않겠느냐 네. 라는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나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제는 좀 서서히 조금씩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잠재되어 있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에서 가장 그 좋은 종목은 뭐냐면 낙폭이 큰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개별 종목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악재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대형주 위주에서 빠졌다는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모비스는 빠졌지만 뭐 현대유아 같은 것들은 오늘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일단 대형주 쪽에 좀 발을 담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 전까지는 네. 그동안에 틈을 메워줬던 개발 종목이라든지 내수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보다는 이제는 수출주 위주로 묶여지는 경기 민감도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게 대부분 오늘 바닥을 쳤다고 보여지는 어떤 증주들을 보이고 있는 대형주라고 봤을 네. 경우에는 예. 그냥 그런 쪽을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어쨌든 불안이 가셔도 너무 또 잔잔한 장세가 계속되면은 참 투자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렇죠. 네.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이 공공기관들의 복리 후생비 38개 기관이 작년에 지출한 것이 7천억 원이다. 이러면은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이 공공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 알리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정부가 공공개혁을 위해서 강하게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대상 기관이 총, 38개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공공기관은 한 290몇 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부채가 많은, 18개, 그 다음에 이른바 뭐 방만 경영이다 해가지고 한 20개. 예. 이렇게 해서 지금 38개의 공공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좀 개혁을 해야 될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38개 공공기관에 작년 1년 동안 지출된 직원들 복리 후생비가 총 7,00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부채가 많은 상위 18개, 예, 그중에는 이제 뭐 LH, 한전 또 여러 가지 그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그 18개 기관이 5,386억 원이고
나머지 이제 20개, 이른바 방만경영 문제가 지적됐던 20개 기관이 예, 1,615억 원인데, 네. 아, 이거는 총액으로 이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쪽에 예, 직원수가 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복리후생비 지출 규모를 보면은 철도공사 코레일을 운영하는 철도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직원이 2만 8천 명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게 나타난 거고 1인당 복리후생비를 보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 1인당 후생비로 환산하면은 한국거래소 뭐 가장 신의 직장이다 얘기를 듣고 예. 있는 한국거래소가 1인당 1,306만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가 마사회, 예. 여기가 1,311만 원, 또 한전기술이라는 데가 998만 원, 수출입은행이 969만 원, 코스콤 937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금융 관련 공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올해 447만 원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나머지 기관들도 다 뭐, 이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지금 한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해당 기관 노조들이 또 반발을 하고 있죠. 이, 어떻게 보면은 복리후생은, 단체 협상 상황입니다. 네. 노조와 사측이 단협을 통해서 이제 맺는 상황인데 이것을 노조의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 물론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노조들이 반발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개별 협상이 아니라 상급단체, 예. 상급단체 뭐 한국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이쪽 상급단체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쓰였는데 많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있나요? 뭐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그 수석 비서관의 일을 주재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언급한 게 있었죠. 그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족들 치과 치료비까지 뭐 해주고 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뭐 유학비, 네. 학자금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방만경영 실태가 나갔는데 물론 개별 항목마다 따져 보면은 각 기관마다 할 얘기는 있을 겁니다. 아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다만 큰 틀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지금 국민 정서라든가 또 이들 기관이 물론 이 경영이 악화되고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꼭 복리후생비 때문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네. 기본적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어떤 잘못된 요금 정책이라든가 혹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해서 대신하다 보니까 이제 늘어나게 정부가 네. 떠안아야 될 부채를 대신 떠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도한 복리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시정이 되면서 이 개혁이라는 것도 좀 지속 가능하게 계속됐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해킹 문제는 정말 여러 곳에서 계속 터지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다고요? 네. 이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이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홈페이지가 악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해킹을 당한 것으로 이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네. 이 협회가 지난달에 이제 보안 컨설팅을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카드 사태 관련 터지고 나서 한번 점검해 보자고 했는데 봤더니 지난해 11월 8일쯤에 이 중개사 협회 홈페이지가 해킹된 사실이 확인이 됐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에 있는 인터넷 IP를 통해서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악성 프로그램, 이 해킹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악성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한다거나 스팸 메일을 발송한다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일단 게시판에서 바로 삭제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인중개사협회의 홈페이지가 그 부동산 거래 계약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탱크21이라는 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DB인데요.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침투가 돼가지고 해킹이 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탱크2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이 공인중개사들끼리 부동산 거래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매매할 때. 네.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거래망입니다. 전국 이 중개업소의 한 70
6%,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 업소 수로 따지면 6만 2천 개 회원사들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 가입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장되어 있는 내용만도 한 595만 건의 거래 계약서가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DB로. 그럼 개인정보가. 물론이죠. 뭐, 개인정보도 예. 아주, 뭐, 이거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예. 가격, 여기도 대출 정보, 네. 뭐, 이번 카드사가 털린 것 못지않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네. 물론 협회 측은, 여기 이 DB는 해킹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정밀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뚫렸는지, 만에 하나 여기가 뚫렸으면 이거는 뭐, 파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그렇네요. 일단 협회 측은 아닌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한번 정밀히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그런데요. 그러게요. 예, 이거는 네.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봤더라면은, 네. 이거는 충분히 미리미리 삭제 조치, 뭐, 올라오는 즉시 삭제가 가능했을 텐데, 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런 보안 책임자가 없었지 않나.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이 사실은 홈페이지를 회원을 두고 홈페이지를 운영할 정도라면은 기본적으로 전산 보안 관련 이 책임자라든가 관련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마 그런 것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검찰이 STX그룹과 계열사를 압수수색을 했던데요. 네. 갑자기 또 어떤 일인가요? 오늘 아침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남산에 있는 STX그룹 하고 이제 계열사들에 네.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STX, 그러니까 주 STX 지주회사죠. 네. 또 STX 조선, 팬오션 이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STX 그룹은 사실 지금 이제 해체가 된 상태입니다. 네. 한때 그 재계사를 13위까지 올라갔던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급속하게 성장을 했던 그런 그룹이었는데. 뭐 해운, 조선이 주력 계열사들의 자금난이 심화가 되면서 몇 개 회사는 법정관리로 들어갔고 몇 개 회사는 채권단 자율협약 형태로 지금 쉽게 말해서 은행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자체는 공중분해가 돼버렸고요. 각 계열사별로 지금 채권단 관리 혹은 법적 관리를 받고 있는데 네. 이제 관심은 이번 조사의 이제 강덕수 회장, 예. STX 그룹의 강덕수 회장, 우리가 이제 셀러리맨 신화의 주역이다 이렇게 주 얘기를 했었던 그랬었죠. 분인데, 예. 지금 일단 물러난 상태입니다만 이 강덕수 회장을 정조준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STX 계열사인 STX 중공업이 네. 그 2009년인가요? 그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있는 한 공사를 이제 수주를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가 지급 보증을 쓰고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 다른 계열사들이 대신 그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사 쪽에서 지금 채권단이 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강덕수 회장 등등을 일종의 횡령 배임 이런 걸로 이제 고발을 한 상태인데 이게 아마 정상적인 그룹이었다면은 뭐 계열사끼리 지급 보증 뭐 좀 하고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룹이 깨지고 네. 채권단 관리하에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잘못된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데 글쎄요. 강덕수 회장까지도 과연 불똥이 튀게 될지 물론 지금 물러난 총수입니다만 네. 이번 수사 결과를 주목해야 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줄줄이네요.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동네빵집에는 그럼 변화가 좀 생겼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 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하시거나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과점 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이 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동네 빵집들 과연 이 대기업의 공세나 이런 것들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았는지가 궁금한데요. 대한제과협회의 김서중 회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1년 동안 제과업계 좀 변화가 있었나요? 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가요? 예, 엄청 긍정적입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정된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일부 보도에서는 자꾸 지금 대기업만 성장이 자제됐지 일반 동네 빵집이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예. 지금 엄청난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동네 빵집이 일단 많이 늘어났나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제과협회 지혜지부를 통해서 예. 긴급하게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507개가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픈을 한 겁니다. 507개면은 그 전년 대비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전에는 거의 예. 거의 오픈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 아예 네. 신규 오픈이 거의 없었는데 1년 만에 지금 507개가 지금 긴급하게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매출도 거의 30에서 한 35% 정도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제과점업이 선정이 되니까 그럼 대기업 계열의 빵집들은 문을 연 것이 굉장히 적었겠네요. 그건 사실 우리 예. 중소 뭐 제과점이 오픈해서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네. 지금 시장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증가를 할 수 없는 건데 네네. 이게 마치 뭐 동네 빵집을 뭐 살리기 위해서 뭐 대기업을 제재를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건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더 이상 다르죠? 할 곳이 없을 정도로 예. 시장이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회장님 그러면은 대기업 그 프랜차이즈는 안 늘어나도 동네 빵집은 늘어났다는 것은 시장 빵집 시장이라는 것은 또 포화 상태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전에는 예. 이제 왜 늘어날 수가 없었느냐. 예. 예를 든다면 동네 빵집이 늘어나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바로 옆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늘어나지 못한 겁니다. 예. 바로 옆에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500m라는 거리 제한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과점 기술인들이 수십 년 동안 제과업계에 있는 기술인들이 지금은 경쟁을 할 만하겠구나. 네. 그런 반강제적인 그런 언론 업종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선의적인 경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이게 작년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됐으면은 몇 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예, 그게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2년 정도가 남았네요. 예, 예. 그동안에 좀 많이 약진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예, 물론입니다. 예. 요즘에 보면은 500원짜리 빵을 파는 곳도 생겼어요. 사실은 저희 그 동네 빵집, 그러니까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동네 빵집에서는 네. 500원짜리 빵을 파는 가게를 정상적인 제과점이라고 저희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정상적인 좋은 재료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그렇게 반 가격에 팔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좀 500원짜리 좀 저가 빵이라고 얘기를 저희는 많이 합니다. 네. 얼마 가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 5년이고 10년이고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우선 한 1년, 2, 3년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갈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어떤 시장 형성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이쪽 빵집들이 이렇게 초저가로 빵을 팔 수 있는 것은 원재료비를 너무나 낮게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건 뭐 100% 그렇다고만 내가 얘기를 하면 네. 또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일반 제과점이라면 10년, 20년 동안 존속을 할 수 있는 제과점을 저희는
동네방 집하고 일반 제과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잠깐의 어떤 시장 흐름에 의해서 잠깐 뭐 유행을 하는 그런 건 좀 있는데, 무조건 뭐 사골의빵 주 저가로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네. 그 품목 자체를 축소를 시켜서 예.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파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팔지 않고 뭐 단팥빵이면 단팥빵, 곰보빵이면 예, 곰보빵 예, 이런 식으로 품목을 단일화 시킨다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기는 해요. 제과학계는 전체 예. 수십 년 제과학계 있는 분들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은 동네 빵집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예. 이게 이제 2년 더 지나면은 이 보호 장치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예. 이 중소 제과점들 우리 골목골목에 있던 동네 빵집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 예. 외에도 뭐 좀 더 다른 지원 같은 걸 바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그 기술인들을 재교육시키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경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에서 전국 지혜 지부를 통해서 계속 1년 내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세미나도 지금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전부 다 계획을 잡혀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경영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네. 이 하루아침에 모든 제과업계 전체에 이게 반영되기 쉽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렇게 뭐 보호를 해줬다 그래서 거기만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계속 우리가 자구 노력해서 충분히 네.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별이 되는 어떤 경쟁력 그게 이제 또 빵을 만드는 기술일 테니까 그런 걸 실제로 예. 예. 제과점 기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제과점이요. 네. 빵 맛에서도 그렇고 재료도 훨씬 더 고급을 쓰고 있고 네. 또 기술이 직접 수제로 만들기 때문에 빵 맛은 차이가 꽤 납니다. 네. 네, 그런 걸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매출도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명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정말 동네 터줏대감 같은 제과점들이 네.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도 매장을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약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보면은요.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때를 틈탄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네. 프랑스의 제과 브랜드 또 미국의 네. 유명한 제과 브랜드가 또 들어왔어요. 네. 더 늘어날 네. 것 같고. 이거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20년, 30년 동안 외국의 제과 브랜드가 네. 국내에 나와서 성공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10년을 두고 보셔도 알겠지만 예.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기술인들은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하나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외국계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회장님? 자, 근거는 예. 일단 빵이라는 것은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하는 그 맛을 어떤 걸로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맛있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가지고 온 빵이 냉동을 시켜서 가지고 온다면 그 맛이 여기서 만든 빵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여의도에 뭐 프랑스에서 들어온 어떤 브랜드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저희가 보기에는 성공한다고 하지도 않고 거기 지금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 뭐 체인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혀 그건 관계없을 예.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뭐 앞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맛은 우리가 제일 잘한다 이런 입장이신 앞으로 건가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20년 내 예. 외국 브랜드가 우리 한국 와서 동네 빵집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그만큼 자신감을 예. 갖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간의 경쟁이 결국은 계속 문제가 되겠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선의적인 경쟁을 잘하는 게 1순위입니다. 네.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프랑스에서 들어오고 예. 어디에서 들어와도 네. 실제로 여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예. 엊그저께 그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지금 언론 보도가 뭐라고 나왔냐. 하루 매출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파는 업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네.
실제로 영세 제과점에는 전혀 혜택이 안 되고 결국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지금 제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보고 저희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예. 하루에 20만 원 매출만 한 달에 600만 원입니다. 네. 총 매출이 600만 원인데 600만 원 이상 되는 제과점을 잘 되는 제과점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 보니까. 예.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600만 원 이하 되는 매출은 당장 운영을 할 수가 없이 적자가 나서 문 닫혀야 될 가능성이 많은 제과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운영 자체가 될 수 없는 제과점을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영세 제과점은 효과를 못 보고 네. 잘 되는 제과점만 효과를 본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아, 조사 대상이 잘못된. 600만 원 이상 네. 잘해. 예. 600만 원 이상 제과점이 매출을 올린다 그래도 예. 절대 잘 되는 제과점이 아닙니다. 네. 잘 되려면 한 달에 수천만 원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네. 600만 원 이상 매출을 잘 되는 제과점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회장님의 의견은 그러면은 어쨌든 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최근에 1년 동안에 동네 빵집들의 약진이 상당했고 앞으로도 이런 보호가 있으면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좀 결론을 모아지네요. 엄청나게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제가 혼자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전국 120개 지회지부에서 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좀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나. 예.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들이나 거의 80, 90%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보도에는 그거하고 너무 거리가 먼 네. 이런 얘기가 자꾸 보도가 나와서 예. 저희도 다시 여기에 대한 반박 보도 자료를 지금 개표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저도 예. 어쨌든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독특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빵들이 공산품처럼 찍어낸 것보다는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는 수십 년 동안 빵을 만들어서 네. 맛을 먹어보고 비교해본 결과 네, 네. 이 빵이라는 것은 발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효를 하지 않는 빵 맛이 네. 그냥 정상적으로 발효한 상태 빵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맛이 예. 좋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어쨌든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이 제과협회 회원에도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적합업종 선정 당시에도 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관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협회 차원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은 다 서로 상생을 하자 해가지고 예. 관계를 아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잘 펼친 정책을 오랜만에 좀 만나는 것 같고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제과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좀 느낌을 받게 되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대한제과협회의 네. 김서중 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차이나 포커스 시간입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주실 것들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뭔가요? 오늘은 좀 사가 망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옮길 사, 집 갖자, 일을 망, 아내 처. 그래서 이사할 때 깜빡 잊고 아이고. 아내를 두고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사물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예. 얼마 전에 중국에서 공상은행이 판매한 5천억 원 규모의 그 신탁상품이 디폴트 위기 직전까지 가면서 금융시장을 혼란을 초래시켰는데요. 네. 신용 고비가 좀 넘었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걸 까먹었던 모양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고금리 이자 상품 중에서 6곳이 또 디폴트가 이제 기술적인 상황까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3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신탁상품이 속성 만기가 돌아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회사채라든지 CP 발행도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발 금융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가 사가망처의 그 이야기를 꼭 귀담아 네.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와 금융사들이 이런 위기를 잊었다라는 것에서 그런 단어를 사자성어를 택하셨군요. 예. 예. 중국과 또 대만이 사상 처음으로 당국 간의 회담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서로 교류가 활발해서 차이완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았는데 이 회담이라는 건 어떤 거였고 어떤 효과를 또 가져올까요? 네, 지난 11월에 그 중국 난징시에서 그 양안의 첫 장관급 회담이 있었는데요. 네. 이전에는 경제 분야만 국한되어 왔지만 지금은 정치 분야까지 직접 대화 시대로 지금 첫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네.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푸젠성 서기 시절에 양안 관계 크게 개선을 시켰고요. 때문에 양안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등소평 씨가 홍콩을 영국에서 반환을 받아서 국부로 지금 추앙받듯이 네. 1895년 청일전쟁 이후에 외세에 빼앗겼던 대만을 찾아오기 위해서 정치적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는 그 시진핑 씨가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점점 더 이런 교류가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 민간 부분에서 대만은 GDP의 40%, 대외투자의 6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현재 양간의 교역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973억 달러였습니다. 한중 간에 불과 150억 달러 정도 차로 다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스마트폰, LED TV, 화섬, 반도체, IT 부분에서 양국의 합작법인이 만들어진 그 신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라든지 거대한 내수시장을 등에 업은 대만 기술이 합쳐졌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새로운 그 표준 기술을 좀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에 지금 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둘이 손을 잡으면 상당히 힘이 커질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 주말이 이제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중국에서도 발렌타인데이 많이 챙기나요? 어휴, 대단합니다. 예. 그 중국에서는 칭년제라 그러는데요. 네. 결혼 정년기에 들어간 80년대생만 하더라도 2억 명 정도 되고요. 또 예.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90년대생 같은 경우 네. 2억 5천만 명이나 된다고 아이고, 합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 한꺼번에 초콜릿이라든지 장미꽃, 차세트, 스마트폰 같은 선물을 지금 사면서 백화점이나 양판점뿐만 아니라 그 호텔이나 외식산업, 연인들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까지도 특수를 입었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이 모든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복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자를 되게 선호하는데요. 네. 구자는 그 지우,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9송이 빨간 장미꽃을 선물하면 아주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 때문에 7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이 꽃들을 선물하느라고 그 대박이 났기도 했었고요. 예. 또 올해는 정월 대보름과 같이 끼어있기 때문에 황금, 그 장미를 선물하는 네. 이런 게 이제 유행이라 그러는데요. 한 송이에 무려 5만 원짜리 그 20K 도금한 장미꽃이 네.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예.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새 연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렌타인 데이 이전에 옛 여인들이 그 줬던 선물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중고 거래장터도 때아닌 대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황금장미 같은 것들이 거래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중국인들은 정말 황금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을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근본적으로?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중국 내에서 황금 판매량이 1176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네. 많이 팔렸는데요. 양은 역시 많아요. 예, 네, 근데 원래 중국인들은 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옥이나 비치 같은 걸 선호했는데요. 네. 최근에 옥과 같은 그 귀금속들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금을 대체 상품으로 지금 찾고 있고요. 네. 또한 그 투자 대상인 부동산 가격의 급등함에 따라서 거품 우려 때문에 금을 선호하는 이런 모습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황금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옥이나 비치 대신에 금을
선택한다는 그런 말씀은 또 새로운 정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금을 계속 좀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확대를 할까요? 네, 중국 인민은행이 보유한 금은 무려 2,710톤 정도 되는데요. 네. 국제 금 가격이 28% 작년에 하락하면서 앉아서 25조 원에 넘는 손실을 입었다 그럽니다. 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 1만 톤까지 금을 그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왜 이런 금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 위엔화의 세계 기축 통화를 육성하기 위해선 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금이 400톤 정도 생산이 되지만 네. 앞으로 10년간 세계 금시장에서 6,000톤의 금을 사들일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네. 위엔화의 국제화도 국제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금을 늘리는 것은 당장의 어떤 수익 이런 것보다는 위엔화 거래를 많이 늘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네, 그렇죠. 하고 있는 거군요. 기축통화로 가기 위해서는 안정통화 네.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네. 금이 가장 필요하겠죠. 아, 그래도 금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오를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1월 수출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1월 수출이 무려 10%나 넘게 증가했는데요. 예. 시장에서는 보합 정도가 될 거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많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작년 1월에 그 홍콩에 대한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0%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1월 수출이 비록 18%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이 그 무역을 가장한 한몬위로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춘절이 1월 말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전기나 기계, 의류를 중심으로 해서 밀어내기 수출이 계속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한머니의 유입이 무역을 가장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뭐 어느 비중이나 되는지는 추정은 어렵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안에서 한머니들이 최근 5년간 걸쳐서 5천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대부분이 홍콩을 통한 그 허위 그 무역 형태든지 광동성에 있는 보세그를 통해서 하루 그 서류상으로만 들어갔다 나오면서 수출하는 형태로 네. 해서 매달 500억 달러 정도가 예. 유입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무역 흑자 폭이 커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또 위안화가 절상 압력을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들도 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위안화의 절상을 그냥 두고 볼까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했을 경우에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 국제 위안화가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위안화의 절상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1달러에 5위엔 시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은 6.06위엔으로 지금 예.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는 네덜란드에 개최되는 핵 안전 정상회담이 있고요. 네. 또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위엔화 절상 압력은 계속 가속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위엔화가 절상이 되면은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거나 하는 게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대중국 품목 중에서 대부분이 전기, 전자제품이고요. 네. 화학공업제품, 수송기계, 플라스틱, 고무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요. 예. 또 일상용품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 와서 씀씀이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중국의 1월 수출이 일단 그 시장 예상을 상회한 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위로 들어온 그런 수출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다가 또 지방 정부의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도 허위 보고하는 게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유령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내몽고 자치구에 네. 어얼더수시라든지 예. 웨이팡시 같은 경우는 주택 공실률이 40% 전후까지 지금 상승했는데 네. 실제 통계 수치는 그렇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또 탕산시라든지 온주시 같은 경우에도 주요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쇠락하는데도 주택 투기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호족제도 개혁과 같은 또 이 사회 인프라를 깔지 않고 일단 그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거품이 터질 경우에는 상당 후유증을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실률이 현실보다는 좀 많이 높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특히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공급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지방 2, 3선 도시를 중심으로서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해 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포르젠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6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앞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동네빵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6584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빵집만 거리 제한하지 말고 미용실이나 모든 대중업종을 거리 제한을 해야 된다. 영세업자들은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손님 수는 한정이 됐는데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YTN 참 좋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예, 저희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또 불법 보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